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같은 일을 이렇게 함께 같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참 멋지고 네.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카페 외할머니 커피 맛이 소문이 나서 블로그에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예, 가끔 가다 보면 네. 여기 커피 맛이 좋다고 그래서 컴퓨터에 인터넷에 보고 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와서 뭐 그 프랜차이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들이 있지만 작은 커피 전문점 있지만 그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아까 그 2호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추진되고 있나요? 아, 구체적으로 제가 그 동네에 가게를 하나 얻어갖고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가계약까지 네. 가계약 단계까지 갔었는데 네. 아, 그렇게 하려면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못했더라고요. 네. 사람도 사람도 훈련시켜야 되고 또 들어가는 그 카페를 하나 만들면 들어가는 자금도 많이 그렇죠. 소요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 가게만 얻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그럼요. 게 아니니까 아,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자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갖고 기회가 좀 성숙되면 다음 기회에 그런 하여튼 계획은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2호점, 3호점 뭐 이제 서울에도 조금 내시고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 아, 그럼 좋죠. 네. 저기 선교지를 갔더니 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맞습니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또 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럼요. 세팅도 해드리고 그럼요. 뭐 그러면 좋겠어요. 저희 집 사람도 인도나 아니면 태국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커피가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그럴 것 같아요. 수 있겠습니다. 네. 무슬림이나 뭐 공산권 안에 이렇게 선교사님 직접 들어가기 힘든 곳 같은 데에는 이 카페 선교가 아주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커피는 원래 무슬림권에서 그렇죠.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커피 교육을 교회에서 시키나요? 아니면 이 카페 외할머니 여기에서 예, 커피 교육을 카페 외할머니에서 제가 아, 그 시작하고 나니까 그 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 동네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카페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광고를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도 커피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새 팀을 제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커피를 제일 맛있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또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좀 세팅을 좀 해드리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한테 가르치실 계획도 있으시죠? 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특수목회를 하시는 분은 힐링 카페를 좀 하고 싶으시다는 그렇죠.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 그 카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분들에게 좀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요 수입 지출 어떻게 수입 구조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수입은 넉넉하진 않고요. 아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일하시는 분들. 월급 드리고 나면은 좀 빠듯하게 운영하는. 그래도 손해는 안 보네요. 투자 금액은 아직 못 뽑은 예, 거죠? 예, 투자 금액은 지원받은 것에서 놓고 또 우리가 투자한 돈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돈이니까 뭐 어쩔 수 뽑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돈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모자르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생활비에서 좀 이렇게 보태고. 보태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게요. 사는 건 사는 거로 해야죠. 네, 네 어렵게 그렇구나. 지금 외할머니 카페를 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제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런 가운데도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예. 때 가장 보람이 있으세요?
분들이 오셔서 네. 행복해하세요. 저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시는 분들도 맛보시고 어? 이게 괜찮은데? 아, 좋은데? 라고 그렇게 느끼시면서 같이 그 커피 카페에 사연을 들으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거 보니까 그땐 그때 기분이 가장 좋죠. 네. 네. 앞으로 기도 제목하고 또 계획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커피 향기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까 권사님 어느 분하고 똑같은 얘기. 네. 네. 커피 향기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네. 또 매출이 많이 올라서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에게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 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사역이 더 확장된다고 한다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더불어 선교의 귀한 장이 되어서 또 교회도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르니 넘은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건 돈보다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정말 멋진 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뭐든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 때문에 행복하고 더 밝아진 그 세 분의 권사님 바리스타를 오늘 만났는데요. 실버 바리스타 권사님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멋지시죠? 그렇습니다. 네. 나이 하나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아온 상한 마음의 권사님을 바라보던 젊은 목사님이 그를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계획하고 시작한 카페 외할머니 보면서 이런 목사님과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향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카페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커피향기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시는 분들도 맛보시고 어? 이게 괜찮은데? 좋은데? 라고 그렇게 느끼시면서 같이 그 카페에 사연을 들으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기분이 가장 좋죠.